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김원봉이 한국전쟁 때 인민군 장교로 총 들고 내려왔나요? 김원봉이 총 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김원봉이 한국전쟁을 하자고 김일성을 부추겼다라는 내용이 어디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전쟁 반대론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가족들이 경상도 밀양 땅에 너무도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자신의 고향 밀양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아니, 최고의 독립운동가이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죠. 김원봉이 없었으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했다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 쪽팔 뻔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상금이 100만 원, 뭐 지금 돈 300억, 이게 실체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돌아다녔을 것이고, 실제로 일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찰이나 일본의 군인들은 진짜 김구 주석 이상으로 의열단 당장 김원봉을 체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일제강점기 한 번도 체포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시 중국 대륙의 우익이라고 할수 있는 국민당의 장제스가 가장 아꼈던 인물이 김원봉이잖아요. 김원봉을 가장 많이 후원해준 인물 아닙니까?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단체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해준 것도 장제스고, 아, 물론 그 전에 의열단원들 데리고 황포군관학교 교장이었던 장제스와 함께 그렇게 친분을 쌓았던 게 김원봉이고, 나중에 김원봉이 이래저래 해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된 것도 장제스고, 그리고 김원봉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과 그렇게 많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밑에 있었던 어찌 보면 사회주의자라고 할수 있는 김두봉이나 책창이나 무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마오쩌둥과 손잡고 예남파가 되어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과 손잡지 않고 김구와 김규식과 지청천과 조소황이 있었던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북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한으로 귀국했습니다. 왜 자신의 고향이 밀양이니까? 해방 전국에서도 여운형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도 극좌적 사회주의자였던 박헌영과는 항상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사회주의자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김원봉을, 우리가는 아니죠, 김원봉에게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왜 김원봉이 북한에 건너갔냐를 이야기하죠. 왜 건너갔습니까? 왜 건너갔나요? 그 최고의 독립운동가가 해방 이후에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겠다고, 미군정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당시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소련군정이 지배하고 있었던 북한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북한에 건너갔냐? 친일파들이 끊임없이 김원봉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운형이 죽고 여운형의 장래 위원장, 그 여운형의 국민장을 이끌었던 김원봉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표적이 됐음을 알고 있었고, 같은 자리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른 적이 없는 김원봉입니다. 그 김원봉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건 친일파들이죠. 왜 친일파들 입장에선 김원봉이 공포의 대명사니까? 그리고 끝내 친일파 서울시 수학국장까지 하고 있었던 노독술에게 끌려가서 고문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러워서, 아니 일제강점기 한 번도 일본 놈들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해본 적이 없었던 그 천하무적의 김원봉이 해방된 내 나라 내땅내 조국에서 한때 친일 악질 경찰 독립운동가 잡아서 고문했던 그 악질 경찰 노독술 같은 새끼가 숙청이 되기는커녕 서울시 수학국장까지 승진해가지고 그 노독술이 김원봉을 잡아다가 너 빨갱이지라고 조사하면서 고문했던 거 아닙니까? 빨갱이 흔적이 없죠, 김원봉은. 그래서 풀려나죠. 무죄가 됐죠. 그런데 그 해방된 내 나라에서 친일파에게 고문당했던 김원봉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3일 밤낮을 피를 토하고 울었다는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울음소리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북협상운동 때 김구, 김규식과 함께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다가 남쪽에 내려가 봐야 자기가 친일파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북한에서 머물렀죠. 그 북한에 올라간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좋습니다.
서운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에는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9년 현충일 기념식 자리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워딩을 다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고 그 한국광복군에 합쳐진 힘으로 42년에 1942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기 때문에 1943년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하고 1944년부터 미국 OSS 합동훈련을 전개하고 1945년 국내 진공계획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김구가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광복군이 우리 해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지만 이 한국광복군은 훗날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간 단계를 딱 생략하고 저 앞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어요.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입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 있냐 이렇게 와, 악의적 편집, 악마적 편집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필 뭐하러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이 그런 추념사를 읽을 필요가 광복절 기념식에서 읽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죠. 근데 현충일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그 앞에 앉아 있었겠습니다만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호국유공자 후손들도 앉아있는 입장에서 북한에 올라갔던 김원봉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북한에 검열상까지 하고 당시 한국전쟁 때는 아마 한국전쟁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천돼가지고 평안북도 그냥 쌀 좀 관리하는 말도 안 되는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으나 그 당시 쌀 관리, 보리 관리를 조금 잘해가지고 군량미 보급을 잘했다라고 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김원봉이 대한민국에서 건국훈장, 서훈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 받아들일게요. 안타깝지만 받아들일게요. 아직도 레드 컴플렉스가 있고 반공 국가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처장, 이제 보훈부로 승격이 됐고 장관이 되는 박민식 아버지께서 월남전 베트남전에 참전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호국 유공자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보훈처장, 보훈부 장관이 되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검사로 살아온 사람을 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보훈처장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그 양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원봉에게 서훈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저는 받아들이냐면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한계가 있는 나라고 언젠가 이 남북한이 통이 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김원봉은 북한에서 말도 안 되게 김일성에게 숙청당해서 일설에 의하면 일설입니다. 감옥 안에서 청산가리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북한에서는 김원봉의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역할이라든지 그 활약상에 대해서 북한의 인민들은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왜? 반 김일성주의자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실제로 김구 이상으로 아니 모든 독립운동가들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김원봉과 의열단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독립운동가인 건 인정하지만 그 김원봉의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경찰서에 수류탄을 투척했던 박재혁이나 밀양경찰서에 역시 의거활동을 했던 최수봉이나 그 다음 조선총독부 의거활동을 했던 김익상이나 김상옥이나 종로경찰서 투척 일본왕궁 김지섭 그다음 동양척식주식회사 나석주 같은 의열단원들은 모두 건국훈장을 받았고 김원봉의 부인이었던 박차정 의사 역시 의열단원으로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김원봉은 못 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뭐 받아들일게요. 북한의 주체사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황장엽이 아이고 대한민국에 잠깐 기순했다고 훈장을 주는 나라고 그 악질 친일 경찰 그리고 김원봉을 고문했던 노독술은 훈장을 3개나 받은 나라에서 김원봉이 서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언젠가 남북한이 통일되고 북한의 김일성주의, 유일사상, 백두열통 그런 세뇌가 씻겨져 내려가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잊혀지고 남한에서도 소원을 받지 못한 김원봉이 통일된 이 한반도에서는 최고의 독립운동가로 후손들에게 칭송받고 박수 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서 김원봉이 소원받지 못함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원봉 소원 관련 제 생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김원봉과 의열당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